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바디케어 제품을 좀 추천하려고 해요. 사실 제가 원래 바디케어, 바디워시 뭐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언젠가부터 몸에 뾰루지가 자꾸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거에 약간 관심이 생겼거든요. 제가 겪어본 몸에 나는 뾰루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예민해져서 뾰루지가 나는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는 땀이나 피지 때문에 모공이 막혀서 뾰루지가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원인에 맞는 바디워시도 보여드리고 또 뾰루지가 심하게 올라왔을 때 함께 쓰면 좋은 닦아내는 패드 제품도 두 가지 소개하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예민해서 뾰루지가 나는 경우에 사용하기 좋은 바디워시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피부가 계절을 굉장히 많이 타는 편이라서 특히 한겨울에 엄청 건조하고 엄청 예민해지는데 여름, 겨울 할것 없이 그냥 사계절 내내 원래 피부가 예민하고 건조하고 연약한 분들도 쓰시기 좋은 그런 바디워시예요. 바로 그린워시의 어성초 수딩 5.5 바디워시입니다. 이거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사용을 해 받고 용량은 500ml에 일반적인 바디워시 정도의 사이즈예요. 우선 얘는 어성초 추출물이 들어있는데 어성초 추출물은 우리 스킨케어 제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원료로 피부 진정이랑 보호에 효과가 있죠. 거기다가 얘는 pH 5.5의 약산성 바디워시로 피부의 pH 밸런스를 맞춰서 피부 장벽을 좀 보호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물론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의 경우에는 로션으로 보습을 충분히 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긴 한데 한겨울에는 로션만으로 보습이 잘안될 때도 있고 또 이런 여름에는 로션을 바르기 좀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약산성 바디워시라서 샤워하는 동안에도 조금 더 촉촉하게 피부의 수분감을 유지할 수가 있고 실제로 씻고 나와서도 거의 당기지가 않더라고요. 또 약산성하면 왠지 거품이 잘안날것 같은데 얘는 의외로 거품도 굉장히 잘 나요. 오히려 이 뒤에 소개할 제품보다 얘가 더 거품이 잘 나고 약간 부드럽고 조밀조밀한 그런 거품이 나더라고요. 마무리감은 적당히 촉촉한데 일반적인 약산성 폼클렌저의 마무리감을 떠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사용 후에 확실히 피부가 좀 매끄럽게 진정되고 수분이 덜 날아가는 걸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건조하고 예민하고 연약한 피부를 가진 분들께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아, 그리고 저는 향이 강하지 않은 바디워시를 좋아하는데 이게 굉장히 은은한 풀향기가 정말 하나도 강하지 않아서 향에 민감한 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피지와 땀 때문에 모공이 막혀서 뾰루지가 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첫 번째와 반대로 세정력이 정말 강력한 제품을 쓰는 게 좋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제품은 닥터 브로너스의 페퍼민트 퓨어 캐스틸 솝입니다. 얘는 올리브영에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고 950ml, 475ml, 240ml, 그리고 60ml가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 아빠가 어디서 받아왔다고 950ml짜리를 줘가지고 처음 써봤는데 그 950ml는 여름 한철에만 쓰기에는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 쓰고 475ml를 올 여름에 다시 구매를 했어요. 얘는 완전 물비누 제형이라 그런지 솔직히 거품이 막잘 나는 편은 아니에요. 막 쫀쫀한 거품도 아니고 정말 물비누 느낌의 굉장히 성글성글한 거품이 나는데 쓰고 나면 진짜 피부가 뽀득뽀득할 정도로 세정력이 엄청나요. 그리고 또 얘는 쿨링감이 있어서 몸에 열을 확 식혀주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에 쓰기에 되게 좋아요. 좀 건조한가 싶을 정도로 피부 위에 있는 피지와 땀 같은 거를 이제 싹 걷어내주기 때문에 지성 피부라서 뾰루지가 나는 분들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 쓰기에는 너무 춥고 너무 건조하고요. 또 원래 피부가 연약하신 분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자극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바디워시 두개 소개해드렸는데 또 몸에 뾰루지가 많이 올라왔을 때 쓰기 좋은 닦아내는 패드도 두 가지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스트라이덱스의 센서티브 패드. 이거는 사실 제가 영상에서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약간 지겨울 수도 있는데 진짜 그만큼 제 인생템이기도 하고 특히 이런 뾰루지 같은 거 관련해서는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씻고 난 후에 이걸로 뾰루지가 정말 많은 부분은 한번 쓱 닦아내고 흡수시키면 되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효과가 사람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나 봐요. 제가 이거를 주변 사람들한테도 정말 많이 추천을 했는데
그 중에 절반은 효과가 너무 좋다. 2, 3일이면 뾰루지가 다 가라앉는다. 그랬고, 절반은 나는 효과를 전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닦아내는 패드들 중에서는 가장 저한테 잘 맞기도 하고, 진정 효과도 가장 크게 느껴져서, 이거는 꾸준하게 계속 쓰는 제품이에요. 얼굴에도 물론 쓰고. 두 번째 제품은 니들리의 데일리 토너 패드인데요. 얘도 스트라이덱스 패드랑 비슷하게 약간 뾰루지를 이렇게 진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원래는 이것도 얼굴에 쓰는 제품인데 패드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저는 몸에 쓰는 게더 좋더라고요. 얘는 스트라이덱스 패드보다는 훨씬 촉촉한 느낌이 있는데 좀물 같은 제형이랑 흡수가 빠르고 효과는 스트라이덱스 패드보다는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라이덱스 패드가 나한테는 너무 자극적이었다. 그러는 분들이 써보시면은 또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뾰루지가 엄청 많이 심하게 올라올 때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도 여기까지인데요. 몸드름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